오늘은 이 촛불 행동의 그 종교 개혁 특위위원장이신 양이삼 목사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양 목사님을 네. 처음에 이제 그 촛불 집회 그 생방송 라이브로 그 민중의 소리인가 어디 걸 보고 있는데, 오, 이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이 나라를 망쳤다거나 뭐 이런 어투의 어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백은종 대표하고 안진걸 민생연구소장하고 같이 뭐 유튜브도 같이 뭐 방송을 하고 서울에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관은 삐뚤어져 있어서 잘못된 기득권의 입장에서만 기득권 측만 대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약자들,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 레비나스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트들이 현대 사회의 적이다. 근데 그 우리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저는 그 시작은 그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은 부와 명예와 권력은 그건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런데 부당하게, 예를 들면 나라를 팔아먹어서, 또 독재의 부역을 해서 그래서 얻은 얻은, 수익을 그렇죠. 그 기득권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도 잘못한 건지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부끄러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숨기려고 하고, 그렇죠. 건드리면 더 이렇게 발악을 하듯이 하고,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날 집회에서는 또 이제 윤석열 정권한테만 뭐 이렇게 독설을 날린 게 아니라 야당, 지금 현재 민주당,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하셨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촛불, 건지요?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은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소위 모아라는 프랑스 혁명, 역사적으로 엄청난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프랑스 혁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촛불이야말로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피도 흘리지 않았고, 물론 저는 거기에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이 다 통제하고 화장실도 다 개방하게 할 정도로 하셨으니까. 근데 여튼 우리의 그 수준 높은 국민성으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고, 그래서 뭔가 지난 정권에, 그리고 지난 여당에 기대하는 바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건 뭐냐면 이 사회를 좀 바꿔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발 우리 함께 좀 같이 좀잘 사는 세상 만들어 달라는 거였는데, 뭘 했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아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북한하고 뭐 이렇게 화해하고 하는 거 타더니 그것도, 그것도 유야무야 그래, 되고. 그것도 돼버렸지. 검찰 개혁, 무슨 뭐 언론 개혁, 된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야, 이거 죽 써서 개줬다.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시민들이 지금 이 윤석열의 실정과 이 폭정에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저는 실망감이 제일 크다고 봐요. 희망이 없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이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 정말 싫어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뭐 윤석열도 싫지만 문재인은 잘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에 예민하고 민감한 우리 적극 지지층 말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중도층들도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권한테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근데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된게 사실은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이제 문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어떤 분이 윤석열한테 뭐 이렇게 만나러 갔대요. 위에서 이렇게 만나봐라 해가지고 갔더니,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창틀에다 딱 기대고 다리 올리고 이렇게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방에서? 방에서 만나러 갔더니, 손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딱 돌아서 딱 보더니 처음 한 말이, 너 뭐야?
이거였대요. 자기도 이제 목사로 갔는데 예, 예. 목사님이 가셨고 또 소개하고 갔으니까 예, 예. 그러더니 자기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있었더니 놓고 가 그러더래요. 처음 본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막 말을 내는 거, 말을 까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뭐 검사들 특성이 네, 특성 아닙니까? 일단 반말로 네, 일단 거니까. 특성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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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서 이분이 화딱지가 나니까 그러셨대요. 그 혹시 어떤 판사님 아시냐고. 예.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확 달라지더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높은 판사님이셨나 보죠. 아, 예.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이라고 강한 사람한테는 그렇죠. 약하고, 네.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연설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통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헷갈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연설할 때 그랬습니다. 야당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뭘 얼마나 그렇게 쳐드셨길래 한마디를 못하냐고. 소위 말하는 검찰의 캐비넷. 네. 저는 그게 실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 이제 요거는 진짜 비밀인데, 예. 우리 시민들이 진짜 잘 모르세요. 우리 적극 지지층들도 잘 모르시는 일인데, 민주당이 예.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민주당이 안 하냐고 그러시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0몇 명 중에 민주당 의원들 한 진짜 많이 잡으면 30명? 정도만 우리 시민들 마음을 알고 그렇게도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것도 혼신을 다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계산하겠죠. 나머지는요. 직업이 정치인이니까. 예, 예. 빨간 거나 파란 거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수박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몇백 가지가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혜원 의원님하고 가까우니까 의원님한테 마치시고 여쭤봤어요. 의원님 국회의원 떨어지면은 안 하면 안 그 이제 떨어지고 나면 금단현상이 생긴다는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저는 애초부터 한 번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 저한테도 계속 그러셨거든요. 아, 그건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네, 저도 그랬어. 저한테. 자기는 의전을 안 받았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네. 야 이게, 그, 권력을 누린다는 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에, 네. 그, 소위 말하는 5선인가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잠잠 3선이다. 잠잠이 있으면 삼선을 한다. 이게 정치의 실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저는 워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우리 시민들보다요. 네. 현안에 대해서 더 몰라요. 아닐 것 같지만 더 모르는 경우들이 수두룩박자가. 알려고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냥 편하게. 노력도 하지 않고. 보좌관들이 다 해주는 거 읽기나 하고. 그리고 편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 말 그대로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네. 그러니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양 목사님이 상당히 그 이렇게 강한 톤을 네. 보이시는데 그 용기 같은 게 어디서 나오신 거죠? 제가 이제 공군 군목을 마치고 9년 제가 사역을 했는데 네. 전역하고 나서 저는 이제 부르심이 한국 교회가 좀 변화되고 네. 맨날 우리 교회 얼마나 욕먹습니까? 지금 뭐 개독도 이제 너무 지독한 개독이 돼가지고 그런데 한국 교회 개혁 변화가 제 꿈이었는데 제가 한 7, 8년 하다 보는데 아 이게 너무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교회는 제가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시작하고 1위까지 해봤어요. 처음에 종교 말고 전체에서 아. 손석희가 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 첫 회. 아. 그러니까 그게 제목이 뭐였냐면. 네. 무례한 기독교. 아... 기독교 너무 무례하다. 이거였는데, 암튼. 그래서 교계에서도 좀 이슈가 됐죠. 네. 계속 이제 대형교회 목사들 비판하고, 네. 또 심지어 우리가 그 교회 앞에 가서 11시에 보통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려면 우리도 그 시간에 가서 그 시간에 가서 시위를 해야지. 아, 그 피켓 들고 가가지고, 예,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피켓. 그렇게 하고, 진짜 예. 별짓을 다 해봤는데, 예, 예.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는, 예. 그래도 시민들이 목소리 높이면 듣는 척이라도 하죠. 그렇지, 듣는 척도 하죠. 예, 그리고 실제 바뀔 수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권도 바꿨고. 그럼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아무리 해도 내려오는 법이 없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자기 신자들, 자기 네. 자기가 신격화되어 있기 그렇죠. 있어 이제 신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아,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플러의 교수님하고 방송도 인터뷰 방송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시민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 그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제 마음에 꽂혔어요. 아. 그러다가 의연한 계기에 또 검찰 개혁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선언 그것도 막 그것도 제가 나서서 했다가 예. 한 그러고 있던 차에 안진걸 소장을 만나고 아, 예. 안진걸 소장과 가까워지면서 제가 이제 촛불행동도 그래서 하게 된 거였고 아, 예. 그래서 결국은 시민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더라 예. 그리고 무슨 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이거 제가 볼 땐 다 거짓말 같고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어서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사회 안에서 시민들 안에서 아까 이제 현실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시민의 정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예. 예, 시민의 정치를 해야 한다. 왜? 정치가 세상을 바꾸더라. 그렇죠.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럴 능력을 상실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어차피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네, 네. 그러려면 정치, 시민의 정치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네. 했고 특별한 계기는 검찰개혁 때, 검찰개혁 집회 때 우리 서초동 집회 때 예. 그때도 막 전광훈 뭐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전광훈 그때도 막 난리를 쳤어요. 예. 뭐 코로나 때 뭐 코로나도 아니죠. 그 코로나 이전인데 네. 그래서 이야 이 전광훈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박살나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선의원 의원님이 그때 이제 서초동 집회에 좀 같이 관여하고 계시고 하셔서 의원님한테 기사 링크해드리면서 의원님 누가 그 이 전광훈 목사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 큰일 날 것 같다고 하는데 누가 좀 이렇게 목사님이 나서서 좀 그 연설을 하든지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집회 때 예, 예, 예. 그랬더니 나중에 의원님이 목사님이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연설을 하면서 마쳤는데 저한테 수많은 분들이 메일 보내고 쪽지 뭐 댓글 다는데 자기네 교회 다 목사님들이 문재인 빨갱이다 곧 네. 공산화된다 자기가 미치겠다 교회를 진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막 진짜 쏟아지더라고요 아 격려성 메시지 예, 예. 비난하는 그, 메시지는 없고 있죠 당연히 별명들도 다 있었죠 막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 이 문자가 오면서 보면서 그분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예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아 네. 내가 그냥 민주시민인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 예.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저쪽에서는 별놈들 다 욕을 하고 그러겠지만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예 그냥 그렇게 나서기로 하고 난 다음에 더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고 네. 저는 진영의 문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실의 문제,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게 이 땅에.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데 뭐 제가 또 워낙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예요. 아주 그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합동 총신대. 아 그럼 거기서 혹시 뭐 너무 이렇게 강한 어조를 보이거나 논조를 보이면은 그렇게 제재가 들어오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신기하게 제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크게 위에서부터 압력을 받은 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약간 개신교는 각계 전투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많지는 않은데 알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좀 사람들을 피해요. 아. 목사님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그런 글을 페북에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목사들이 대부분 교회 안의 목사다. 교회 안에서의 목사인데 세상을 향한 목사, 세상의 목사도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성경 얘기가 네. 결국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의 문제고 네, 네. 그 안에 정치 얘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정치를 하신 분이니까.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요. 네, 네, 네. 그 시대의 기득권들과 싸우다가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나이 서른에. 네. 그러면은 그래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득권과 싸우다 그렇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아니, 나라가 있어야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죠.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까? 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비겁하거나 하여튼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데 정광훈은 예. 제가 이제 고발도 고소도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